번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 네. 네. 오른쪽. 오른쪽 보면 다시 한 번. 네. 시선. 네. 좋아요.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귀엽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정면 보면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지금 활동하는 멤버들. 네, 정면입니다.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네, 시선은 동일하게 오른쪽 살짝 아래로. 네. 네.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정면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자, 왼쪽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구한다고 모금받더라.
정규 또 미니 이런 앨범의 의미가 아니라 팝업 앨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팝업 스토어, 네. 팝업이 깜짝 튀어나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저희 이번 팝업 앨범도 약간 기존의 저희 오마이걸 컨셉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컨셉으로 깜짝 튀어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의 저희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걸 바나나 정말 약간 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아, 팀명이라고 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오마이걸의 반이지만 하나를 이뤄서 팀을 이룬다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반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나다의 의미로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팝업 앨범이 또 나온다면 이렇게 또 멤버들이 또 활동하겠네요? 그 팝업 앨범이 나올 때는 멤버의 유동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 멤버들이 참여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또 언제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저희 오마이걸 유닛의 뭔가 차별점이자 강점인 것 같아요. 차별과 강점을. 멤버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 네, 유동성. 네. 네. 노래 제목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네, 좀 특이하면서도 또 약간 스페셜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설명해 주세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는요, 바나나를 좋아하지만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바나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바나나 원숭이를 원숭이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네요, 그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또 처음이라서 네. 명쾌했어요. 이번 앨범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앨범도. 네. 저희가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 캐릭터와 바나나 알러지가 없는 원숭이 캐릭터로 나누어져서 네. 레트로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 컨셉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이제 트랙을 보시면 네 곡이 있거든요. 네 곡이 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 안무가 있죠? 네. 네. 포인트 안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알러지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러지가 있어서 살짝 간지러운 약간 긁는 부위를 이렇게 긁어주는 댄스가 알러지 댄스입니다. 네, ESID 한예 씨가 영상 메시지 보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화답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상 편지로 화답을 답을 해주시죠. 네. 영상 편지로. 네. 네. 자, 네, 카메라 보면서. 네. 맞네요. 네. 네. 선배님, 저도 영상 편지를 봤는데요. 네. 너무 진심이 담긴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음악 방송에서 뵈면 정말 많이 떨릴 것 같고 눈도 잘 못 쳐다볼 것 같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디스 진짜 이번엔 꼭 같이 먹어요.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네, 그래요. 네, 인사하고 네 오마이걸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